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약 54%, 독일인들의 약 56%, 영국인들의 약 52%가 지구 밖에 지적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답하듯 역사는 외계인들이 고대에 우리의 세계를 방문하여 위기에 처한 문명을 자주 도와왔다는 증거 역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이 동굴 벽화를 살펴보시죠. 이 그림은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어떤 이들은 벽화에 그려진 존재가 우주복을 입고 있는 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그림은 또한 기원전 8천년의 사하라 사막에서 우주인들이 원주민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번에는 마야 문명의 조각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는 곳에서 제어장치를 조작하며 산소 공급원처럼 보이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시점에 제작된 세티 1세 신전의 상형 문자를 봐도 마치 공중에서 맴도는 우주선과 헬리콥터와 같은 현대의 비행기계가 그려져 있는 듯하죠. 헬리콥터같이 보이는 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걸까요? 시간여행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 시대에 살던 인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원전 100년경의 장례식 기록에는 한 여성이 USB 포트가 달린 노트북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집트 하토르 사원의 상형 문자를 살펴보면 거대한 전구로 보이는 것을 작동시키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술가들이 무덤 안에 정교한 상형 문자를 그려넣을 때 어떻게 어두운 무덤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외계인과 현대 기술에 대한 이러한 작고 세세한 언급 외에도 과연 인류의 힘만으로 지어진 게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도시, 문명, 그리고 사업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고대 외계인들과 관련된 역사 속 최대 미스터리들이죠. 오늘은 고대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미스터리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쌍둥이별 시리우스와 도곤 부족입니다. 도곤 부족은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서아프리카에 정착한 말리 공화국의 팀북투 남부 부족 집단인데요.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거치며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아울과 제르맹 디테르렌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도곤 부족이 놀라운 양의 현대 천문학을 이미 깨우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곤 부족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점,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그들의 축을 따라 회전한다는 점, 토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목성이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리우스라는 별이 실제로 50년에 걸쳐 움직이는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시리우스 B라는 별을 포함하는 이중성계의 일부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죠. 모두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행성들이 어떻게 공전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나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만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위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놀라운 시력과 엄청나게 맑은 하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쌍둥이별 시리우스에 대한 도곤 부족의 지식입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진보된 망원경을 전부 사용하여 겨우 알아낸 게 시리우스 B 행성에 대한 일부 정보였죠. 그 정도로 해당 시기에 발견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정보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도곤 부족이 훨씬 더 진보된 문명으로부터 쌍둥이별 시리우스에 대해 배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곤 신화에도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온 양서류인 노모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도곤 부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저 도곤 부족의 평균 시력이 너무나 좋았던 걸까요? 혹은 외계 세력의 개입이 존재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는 고대 외계인의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3개의 기자 피라미드는 기원전 2550년과 2490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신들을 본받고 존경하기 위해 또한 파라오들을 위한 무덤으로 지어졌습니다. 파라오 쿠프의 무덤인 대피라미드는 셋 중 가장 거대하며 높이가 약 146m에 이르죠. 피라미드의 강면은 230m이고 강면의 면적은 5.5에이커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밑부분의 각도가
거의 완벽한 직각에 가깝다는 사실도 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이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렇다면 이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건축가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수학을 사용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로 지어졌으며 각각의 무게는 2.5에서 15톤 사이입니다. 23년 안에 대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매 2.5분마다 블록을 세워야 했죠. 또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충분한 바퀴, 도르래 또는 노동용 동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최악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 거대한 돌들을 들어올려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일평생을 그렇게 무거운 돌 주위를 맴돌면서 보낸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일을 할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듯합니다. 충분한 도구가 없었다면 말이죠. 경사로 구조를 사용하여 돌을 옮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대피라미드는 자북극과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수학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던 걸까요? 세 개의 피라미드는 오리온띠의 패턴과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단지 지시에 따라 건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집트인들이 수학에 능숙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규모, 그리고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는 수준의 지식이 담긴 피라미드, 단순히 인류의 걸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두 가지 미스터리는 온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대의 수많은 미스터리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를 다루는 대부분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번도 확실했던 적이 없으며 항상 개인적인 해석에 맡겨지죠. 우리는 고대의 외계인의 방문과 도움을 받았던 걸까요? 애초에 외계인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 세대에게 그 답을 밀어놓아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